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리 세계 최고의 IPG 라이트웰드를 구입하신 사장님들만 사실 보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구입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시간을 절약하실 겁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레이저 용접, 우리가 지금 깜빡깜빡 하지 않을 때 지금 트리거 1번만 눌렀을 때 불이, 우리 반달 모양 밑에 부분이 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기가 통하는 곳에 두면은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지금 깜빡깜빡 하지 않을 때 제가 Y0 모드를 꾹 누르시면 모드에서 Y0에 가서 0번에 밑에 와블 랭스를 0에 두시고, 와블 프리퀀시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저희 기계는 뭐 한 3년 가까이 된 기계입니다. 그거를 지금 왼쪽으로 마이너스 30을 돌리시면 초점을 왼쪽으로 올리고, 저희가 또 30을 놓으면은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라이트웰드의 초점을 약간씩 이렇게 될 때, 저희가 와이어 피더기 작업, 제살 작업 하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Y0 모드에서 모드의 스위치 두 개 양쪽을 3초간 누르시면 저희가 센터로 잡을 때 잡아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1번은 랭스가 1번은 퍼지가스가 활성화되는 거고, 0번은 비활성화고, 2번은 우리 프리가스가 0.4초, 그 다음에 3번은 애프터가스가 0.4초로 되어 있는 기계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즘 추워서 워낙 문제가 많은 게 Y0 6번을 가보시면 와블 랭스에 요때 제가 촬영할 때 당시는 이제 뭐 아직 뭐 이렇게 한 추위가 아니니까 14.9도입니다. 근데 용접기 실외부 온도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 영하 한 1, 2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공장 안에 온도가 사실은 14.9도는 아닌데 용접기가 온도는 틀립니다. 근데 에라 2번이 떴을 때 저희는 지금 미니 열풍기 요거를 회전되는 거 요거를 저쪽으로 공냉시계라서 여기로 공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은 우리 그 열풍기 반대편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뭐 다른 철판으로 막아둔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만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면 5분 안에 레이저 용접기를 추운 겨울에도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 다른 전기로 된 열선을 아무리 갖다 대도 이 공장 자체가 추우면 금방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광 케이블 우리 화이버 레이저 안에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요 레이저 용접기가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절단기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안에 집진기나 우리 그 여름에는 뭐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히터를 해주듯이, 요 9번에 가시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깜빡깜빡 하지 않을 때 1번 트리거가 가스를 누르면 중간에 게 1번, 용접하는 거는 트리거 2번인데 누르면 보이는 부분 맨 왼쪽이 1번으로 변하고, 여기 전기가 통하고 우리가 이상이 없으면 저 맨 끝에 보이는 오른쪽 부분이, 맨 오른쪽 부분이 1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1로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조치사항을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즘 구입하시는 분들은 라이트웰드 건 거치대가 저렇게 되어 있어서 뒤로 두고, 저기서 저희가 이제 저 부분 항상 손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저걸 분해를 하셔서 그 왜 그냥 뒤에 안에 쏟아지니까 저걸 몽키를 가지고 스패너나 젤을 이제 쏟아지지 않게 분리를 하시면 저걸 이제 이탈을 시켜서 빼내면, 이 상태에서 분해하지 않으면 저 노즐 척 자체를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저거 작업을 하시면 저 안에가 돌아간다든지 나중에 조립하고 분해하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만 이걸 분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요거는 아까 조치가 안 됐을 때 제가 한번 닦고 나서 기계가 조치가 돼서 미리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기도 보면은 우리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인식하는 요 접점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깨끗이 제가 닦고 다시 저 플라스틱 사출물 방향과 같이 조립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하시면 여기가 거의 뭐 한 제가 300군데 이상을 판매를 했고, 또 한 10몇 군데 업체가 요금 요 행위만 해도 이제 깜빡깜빡이면은 저희가 대전으로 내려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용접을 오래 하시거나 하실 때 보면 흉이 발생하니까 그 흉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준다거나 뭐 하시게 되면 그 흉이 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서 이게
그 전기를 통하는 센서가 동작을 안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만 닦아줘도 동작이 되고, 저 노즐 연장대들 스댄인데 저 부분에 제가 이제 지금 닦고 나서 작업을 해보면 이제 전기 통하는데 갖다 대면 깜빡깜빡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리거 2번을 누르면 용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9번에 가셔가지고 Y0 모드입니다. 9번에 가셔서 지금은 아까 지금 맨 보이는 오른쪽이 1로 변하는 건 이상이 없고, 중간에 거는 가스 트리거고, 맨 또 왼쪽 거는 용접 스위치가 이상이 없는 거고, 그다음 맨 또 오른쪽 게 1로 변하면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닦아도 동작이 안 되거나 하면, 이렇게 보면 접지선이 우리 공장도 많이 끊어져서 애들이 이어놨는데 접지선이 끊어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접지선이 끊어진 데가 없다 하시면 지금 이제 용접기 제가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접지선 나오는데 저 부분에 노즐 연장대라고 합니다. 저 부분을 갖다 대보면 여기가 1번으로 변하면 이제 접지선이 끊어지고, 접지선이 있을 때는 만약 0이 되고 제 저쪽에다 뒤에다가 접지선 나오는 저 너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하면은 접지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접지선 끊어진데 확인하시면 되고, 요 행위들을 했는데도 만약에 깜빡깜빡이 안 되면, 노즐이 만약에 많이 산화가 되거나 하시면 이게 뭐 재질이 동이다 보니까 요 여기 지금 연장대 우리 또 10mm 요 사이하고 노즐 사이에도 이물질이 많이 꼈을 때 깜빡깜빡하지 않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안전선을 노즐 연장대에다가 제가 이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시면은 거기다해서 깜빡깜빡이면은 이 노즐하고 노즐구 앞에 10mm 부분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 10번은 Y0 10번은 111은 용접기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우리가 뭐 대전으로 보내지 않아도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전화상으로 확인하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라이트웰드를 지금 뭐 저희는 판매를 300대 이상을 했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게 요 수많은 업체들 한 400군데 정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스를 봐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뭐 판매하시다가 대리점 하시던 분들이 뭐 다 대리점을 포기를 하시든지 판매를 못해서 뭐 실적이 없어서 그만두신 분들 업체까지 제가 봐드리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뭐 요 영상은 구입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항상 용접하시면서 제가 보호렌즈를 얘기 많이 드리는데, 교육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보호렌즈 초점 렌즈를 알려드립니다. 조기 보호렌즈가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지금 뭐 용접 작업 하시면서 문제 있었던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뭐 크게 힘든 작업이 아니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보호렌즈를 꼭 확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저 부분이 초점 렌즈입니다. 그 저 초점 렌즈 밑에 요 톡 튀어나온 게 제가 이 노즐하고 센서를 또 깜빡깜빡 하는데, 저 부분도 교체하신 집이 또 한 열 몇 집 정도 됩니다. 저거는 조립하실 때 정위치에 체결을 안 하시고, 이게 뭐 중간에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위치가 안 맞으면 저기도 또 접점이 안 돼서 대전까지 올라가서 또 수리해야 됩니다. 그 레이저 절단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IPA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걸로 가지고 초점 렌즈를 면봉에, 뭐 저 면봉이 진짜 뭐 이게 렌즈 닦는 면봉이 있습니다. 특수한 면봉. 그걸로 살짝 닦아 주시면 되고, 요 노즐은 저희가 뭐 한 2년 이상 판매하면서 제가 그 와이어 노즐을, 와이어 피드가 하도 뭐 작업하시면 옆으로 이탈된다고 힘들어 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많은 납품을 했던 업체는 요 노즐이 새로 나왔으니까 와이어를 잡아줄 수 있는 이제 노즐입니다. 요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뭐 신형 와이어 피더가 이탈이 안 되고, 이전에 저희가 납품해 드렸던 거는 보이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데, 알루미늄은 사실 작업을 해보니까 뭐 제가 봐서는 알루미늄은 자꾸 이제 이게 오래 쓰시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철이나 스댄 작업하실 때는 와이어라는 게 나오면은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으니까 용접이 안 되면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되고, 지금 아까 빗하고 맞추는 거 알려드렸고, 얘가 용접만 제대로 되면 요 노즐 끝에서 잡아주는 노즐 쓰는 것도 초보일 때는 상당히 편리한데, 뭐 손에 익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지금은 또 사실 저희가 그 새 걸로 납품을 해드릴 때 요 노즐도 뭐 제가 챙겨 드리는 것보다는 요 지금 연장대를 저희가 얼마 전서부터 한 3-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저희가 납품을 할 때 저희가 그
요 노즐 신형 와이어 피더 잡아주는 요 노즐 말고 지금 보시면 노즐 연장대 자체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와이어를 하도 이게 저희가 예, 지금 수많은 업체에서 와이어 작업하시기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조 연장대를 가지고 저희가 와이어 피더기 아예 세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요게 아니시더라도 저 노즐만 구입하셔도 되니까 비용적으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뭐 알려드리고 싶어서 용접기 쓰시는 방법하고 와이어 피더 쓰실 때 와이어 피더기를 쓰시는 이유는 레이저 용접은 우리 4mm, 5mm 침투가 되는 용접이고 우리 일반 알곤이나 CO2처럼 모재에 뭐 2mm 이상 침투가 되는 알곤이나 전통 용접은 침투가 되질 않습니다. 그거 부족한 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와이어 피더를 쓰고 있는 거고 뭐 투와이어도 제 영상에 많이 드렸지만은 뭐 원와이어 가지고 뭐 1.2든 1.6이든 쓰실 수 있고 요거 와이어를 잡아주는 게 편하다고 해서 요즘은 저희가 요걸로 다 세팅을 해서 드립니다. 뭐 알루미늄 뭐 제가 요거는 와이어 피더로 수련을 지금 그 피드 폭을 한 7mm 정도 완화열로 내도록 아까 요렇게 해놓으시면 초보자들이 이탈이 안 돼서 작업하기가 좋다고 하시니까 레이저 용접은 초점하고 이 출력하고 이 와이어만 제대로만 타고 가시면 뭐 하루 정도만 연습하시면은 누구나 용접하시기가 편하다는 거니까 요거를 많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이번 영상은 뭐 겨울에 지금 뭐 너무 추우니까 제가 추워서 동작이 안 될 때는 이거 뭐 한 2시간 시간 기다리시기 그래서 요거는 신형 노즐이고 제가 그 Y0에 6번에 가셔서 온도를 보시고 미니 열풍기로 용접하시면 되고 요 용접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시면 예, 노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노즐 제가 드리던 와이어 피더기 장착하는 노즐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이제 기계가 뭐 쓰시다가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용접기 내 가스는 가스 트리거 1번을 누르고 가스를 잠그고 하시면 저 원터치로서 밀면은 잘 빠집니다. 그 뭐 분해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레이저 용접기를 빼시고 그러면은 전원선은 그대로 당겨서 빼시면 됩니다. 이건 통신선이라서 와이어 피더기 선 여기 9번 10번에 우리 IO 익스터널 IO에 있으니까 일자 도레버를 누르셔서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시면 제가 차를 배차시켜 드립니다. 이 세계 최고의 라이트 웰드를 대전으로 가서 24시간 안에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라이트벨드 구입하신 분들이 AS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는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